절기상 말복인 오늘도 폭염특보가 유지된 가운데 한낮 체감온도가 36도에 육박했습니다. 광복절인 내일도 열대야와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곳곳에 소나기 예보가 있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60mm 정도, 시간당 20mm 이상으로 강하게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당분간 밤낮 없는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의 아침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겠고, 낮 기온은 35도 안팎,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덥고 습한 환경에서 작업이나 야외 활동하신다면 각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옅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은 김제 아침 기온 26도, 부안 25도에서 출발하겠고, 한낮에는 35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동부 지역은 완주가 23도, 장수 21도에서 출발해 32도에서 35도 사이를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해상과 섬 지역에 바다 안개가 짙겠습니다. 주말에 낮기온이 조금 떨어지겠지만 여전히 30도로 웃돌겠습니다. 또 대기가 불안정해서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